그 드라마 보세요? 내 남편과 결혼해줘. 화? 안 봐. 아 그래, 아 드라마 봐야 되고 혹시 아 이거 봐야지 얘기가 되는 건데. 왜요? 아, 뭔지는 알아.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나인옥이 박민영이 나오는 말이에요. 근데 박민영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바람펴서 나가고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또 빨리 돌아가세요. 그러면서 대학생 때 나인옥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. 내가 맨날 사는 삶이 배 위인 것 같다. 흔들거리는 삶인 것 같고, 그래서 나는 항상 불안하다. 그래서 나는 땅이 필요하다. 굳은 땅이 필요한데, 그 땅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이거나 뭐 이런데, 나중에 나인욱이 몇 년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. 박민영이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, 당신에게 내가 땅이 되어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. 진짜 제가 딱 어떤 생각이냐면, 약간 오그라들 수 있는데, 저는 회원님들한테 제가 땅이 되어주고 싶은 생각 되게 많이 해요. 땅이 되고 싶다. 왜 그러냐면, 진짜 항상 저는 믿어요. 이 바닥의 힘을 우리가 매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행위 되게 중요하죠. 뭐 오케이시 뭐 중요하고 나는 결국 땅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. 와서 걷고 여기서 이 지면을 반발하는 힘을 이용해서 뛰고 손을 딛고 그래서 그 얘기도 하세요. 그 어렸을 때그네 발로 기잖아요. 손을 딛는 거를 좀 덜하고 빨리 걷는 친구들은 나중에 오히려 경관절이 좀 적당한 기간 동안 네 발로 걷는 친구들보다 약할 수가 있다.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나는 여기서 오던 힘을 믿는데 현님한테 약간 오그라지면 나 현님의 땅이 되고 싶다 얘기를 하면 현님도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 힘을 믿어요. 저를 들여밟고 가세요. 진달래꽃 같은. 나는 그래서 그걸 믿어. 그래서 필라테스 기구도 저 풋바를 딛고 캐딜락에서도 매달리는 것도 많이 하지만 거기서 뭐 딛는 힘을 쓰고 체어도 그렇고 약간 그런 힘들이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봐. 배럴에서도 스완다이브하거나 스파인 엑서사이즈 할때 항상 1번이 저는 그거예요. 레더나 발판을 딛는 힘을 먼저 쓰라고. 무조건 1번이 나는 거예요. 그걸 못 쓰면 그 다음 힘은 없는 거야. 앉았을 때도 발 디디면 허리 펴져 좀.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. 발목 부상 입은 사람이 인데 뭐 그래도 원 정도의 손상인데 그런 손상을 당한 사람한테 한 그룹은 코어 운동만 시키고 한 그룹은 발목 밸런스를 강화로 시켰는데 두 그룹이 나중에 발목에 대한 근력이나 호전 정도를 봤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. 그래서 발목에 대한 근력이나 밸런스 운동과 코어만 따로 운동을 했을 때 결과값은 둘다 좋았다.